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과목이죠. 전기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직유기,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 정유기와 같이 다섯 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직유기는 직유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다. 기기는 발전기와 전동기를 말하겠죠. 직유전원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크기가 나타나는 흐름이다. 직유전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까? 곧은 직선이죠. 시간 축상에서 이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전원이다 해서 직유전원입니다. 물론 전원은 전압을 제공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유 발전기와 직유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이 변압기. 변압기의 압은 전압이란 뜻이죠. 전압이다.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 크게 변화시키면 성압기가 되겠고, 작게 변화시키면 강압기가 되겠죠. 발전소에서 전원을 발전을 해서 전기 수용가까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이 먼 거리까지 전송이 될수 있게끔 경우에 따라서는 성압을 하고 전기 수용가 근처에서는 강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기가 되겠습니다. 동기기에서 동기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죠. 같다. 그럼 어떤 것과 같으냐? 동기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를 동기기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기에도 같이 발전기와 전동기, 즉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동기 발전기죠. 동기기에서 발전기가 90%, 그리고 전동기가 10%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도기가 되겠습니다. 유도기. 유도기는 뭔가에 의해서 유도된다, 즉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뭔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알면 되겠죠. 즉 동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속도를 따라서 회전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유도 발전기와 전동기로 구분이 되는데, 유도 발전기는 1%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동기는 99%. 그래서 유도기다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동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정유기가 되겠습니다. 정유기에서 정유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변화한다, 바뀐다는 겁니다. 모양이 바뀌는 일체를 정유라고 합니다. 자, 요즘은 남성분도 메이크업을 하시죠.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과 메이크업 한 후의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이것도 정유다. 또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정에서 기름을 생산하게 되죠. 그것을 원유라고 하겠습니다. 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과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아주 점도가 큰, 점성이 큰, 검은 이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차량의 주유가 되는 맑은 기름으로 알고 있죠. 자, 이것은 정유 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재탄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섯 번째 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정유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환하는 기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AC는 시간 축상에서 때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을 모양의 흐름이죠. 이것을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극성을 가지는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기기다.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에서는 다섯 개 장으로 구분이 되며 각 20문항씩 전체 6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변압기에서는 4개, 동기기에서도 4개에서 5개, 유도기에는 6개. 자, 유도기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기기기, 즉 동력을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이 기기가 대부분이 유도기다. 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류기는 2개 내지 3개. 이렇게 해서 전기기기는 어떻게 보면은 출제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출제가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직류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전동기, 즉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류기가 전기기기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리와 이론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서 개념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먼저 전기 발전기입니다. 자, 발전기는 물리적 회전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래서 서로 다른 물리적 회전력도 에너지고 전기도 에너지지만은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에너지 변환장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바꾸는 것은 뭐가 있겠냐? 전동기가 되겠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 회전력으로 바꿔준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전기를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지만은 자,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말한다. 자, 그래서 대전력 직류는 반도체 정류기에서 공급이 됩니다. 자, 이 반도체 정류기가 제5장 정류기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는 전기분해 축전지 충전용, 통신기기 전원용, 선박용, 교류기 여자용 등으로 사용이 된다. 자, 여기에서 상용 전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없죠. 네, 상용 전원은 교류 발전기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 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용과 일반 가정용과 동력용 전원이 되겠죠. 자, 동력용 전원이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을 하는 등에서 사용하는 전원이다. 이렇게 해서 쉽게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죠.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서 어때요? 기본 원리를 이때 확고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에서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류 전동기는 속도 제어 특성이 우수하다. 자, 그럼 직류 전동기는 속도 제어 특성이 우수하다라고 했으니까 직류 전동기와 반대는 교류 전동기가 되겠죠. 교류 전동기는
속도 제어가 원활하지 못하다.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자,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는 속도 제어가 연속적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 2, 3, 4, 5, 6 이와 같이 어떠한 속도도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교류전동기는 불연속적이다. 자, 불연속적이라는 얘기는 직류전동기가 속도 변경을 1, 2, 3, 4, 5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은 교류전동기는 1, 5, 10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모든 속도를 구현할 수가 없거나 아주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연히 이 직류전동기와 교류전동기의 차이점이가 아셨죠? 왜 그러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자,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기본 법칙에서 전자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 기초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업 수학을 하셔야 돼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자고 이와 같이 1년간에 걸쳐서 전기 기초 실험과 공업 수학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인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해본 경험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의 원리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다 실험을 해본 거죠. 어떤 실험을 했느냐. 못에다가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은 자석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하더라. 원래의 자철석을 가지고 자석을 만든 것을 연구자석이죠. 이 연구자석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못에 권선을 감고 전원, 이 건전지를 제가 그렸습니다. 건전지, 자, 그래서 건전지 중에서도 극성이 있는 이 직류 전원이 되겠죠. 자, 이래서 스위치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쇠가 붙더라. 자석의 쇠가 붙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전자석의 원리는 자, 못에 못을 앞으로 철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철심이 없어도 자석은 됩니다만은 철심이 있으면 비투자율이 공기보다가 한 5,000배 이상 커지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석의 세기가 5,000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철심을 사용을 합니다.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석이 이 클립을 당기는 힘이 눈에 보일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상의 실선으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은 원형을 그리는 실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 하나를 자기를 나타내는 힘의 선이다. 그래서 자기력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력선. 그럼 자기가 뭐냐? 이것도 아셔야 되겠네요. 자기에서 이거는 자석의 성질을 말하겠죠. 이미 우리가 전기 이론 시간에 자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석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더냐? 같은 극은 당긴다. 반발하죠. 민다. 밀어낸다. 민다.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것 길이는 당긴다. 흡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질을 자기라고 하고 이 자기가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크립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이론 시간에 이것은 철은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가까이 한 부분이 자석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자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자극과 다른 극으로 자화되는 것을 상자승체다. 이 상자승체 중에서도 당기는 힘이 아주 센 것, 다시 말해서 비투자율이 1보다 아주 큰 것을 강자승체다. 이 철이니까 강자승체가 되겠습니다. 강자승체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극으로 자화가 됐다는 건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력선의 묶음이 자속이 되고 자속은 파이로 나타내며 이와 같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 자장 또는 자계라고 한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자석의 원리에서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니까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은 전원을 연결하니까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종이 위에 이렇게 뿌려놓은 쇠가루가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이런 동심원을 그리면서 위치하게 되더라. 동심원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전자석, 즉 자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힘이 존재하는구나. 어떤 조건일 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석의 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자속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나침반을 뒀습니다. 나침반을 두니까 이 권선에서 전류가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도처 방향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을 표기하는 법입니다. 표기하는 병이다. 도처 방향이다. 그래서 도처 방향은 칠판 안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칠판 안에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줄 때 나침판이 N극이 저 오른쪽에서는 위로, 왼쪽에서는 아래로. 그럼 자기력선은 어떻게 이동을 하죠?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런 방향, 여기도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는 방향. 자, 그래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일치시키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일치시키니까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자기장이 흐르더라, 이동하더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과 일치하더라 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 방향으로 거꾸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니까, 자, 거꾸로 전류를 흘려준다라는 얘기는 건전지의 위치를 바꾸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전류 방향,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거꾸로 연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크로스 방향은 외부에서 칠판 안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나머지 감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미리 설치해 둔 나침판도 어떻게 해요? N극이 위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N극이 아래쪽으로, 그래서 N극에서 S쪽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이렇게 N극에서 S쪽으로 자기장이 흘러서, 자,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하게 되니까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더라. 자, 이것을 누가 그럼 정리를 했냐? 이것은 발명이 아닙니다. 자연의 현상이죠. 자연의 현상을 누가 정리를 하고 알아냈느냐? 예. 자, 누가 알아냈느냐? 바로 앙페르라는 분입니다. 앙페르라는 분이 정리를 해서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왜? 오른쪽을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에 일치시키니까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좌속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추면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더라 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더라. 혹은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나사의 법칙. 자, 이미 우리는 전기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른 나사의 오른 나사죠.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니까 어때요?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더라. 자기장 방향. 자, 그래서 오른손 법칙과 예, 오른 나사의 법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적용을 하든지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림에도 보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뒤쪽으로 가서 앞으로 오는 방향이죠. 뒤쪽으로 방향 앞으로, 뒤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 자, 이번에는 권선입니다. 권선. 도선일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에 엄지손가락에 일치를 시키니까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이 됐는데, 이와 같은 권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권선일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나머지 손가락에 일치를 시킵니다. 손가락에 일치시키고 자기장의 방향이 엄지의 방향이더라.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가죠. 자, 그럼 자기장은 좌속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향한다. 그래서 위가 N극이 되고 아래가 S극이 되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권선 배치에서 권선의 전류의 방향을 도처 방향과 크로스 방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도처 방향은 전류가 나오는, 그러니까 좌측이 도처 방향이 되고, 자, 이렇게 좌측에서 나와서 오른쪽에서 들어가죠. 오른쪽은 크로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방향. 자,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쪽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자,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앞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아래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니까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고, 자, 그래서 전류의 각 권선을 철심에서의 전류의 방향을 보면은 어때요? 오른쪽에서 나와서, 그럼 오른쪽이 도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왼쪽이 크로스 방향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두 개의 권선에서 권선 외부의 전류의 방향은
같지만은 권선에서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자석의 방향이 달라진다. 즉 코일의 접속 방향에 따라서 자석의 방향이 달라진다. 또는 권선의 전류 방향이 달라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동기의 역회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아, 하나 더 있네요.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알아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물론 플레밍이라는 분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이름이 붙어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참고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다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있을까요? 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있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이 되겠습니다. 발전기의 기본 법칙이다.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바로 발전기 법칙이 되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세 가지 이동하여 이렇게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기장 내에 두 번째 도선을 설치하고 세 번째 도선을 이동할까? 자, 어떻게 된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BVL 사인 세타 볼트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3번 손가락, 즉 중지 손가락의 방향이요. 자기장의 방향은 2번 손가락, 금지의 방향이며 이동 방향은 1번 엄지의 손가락이더라 하는 것을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장 내에 라고 했어요. 자기장 내에, 그럼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한다. 물론 N극과 S극을 설치를 하는 것은 무엇이 설치를 하겠습니까? N극과 S극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로 요크죠. 개철을 이용해서 N극과 S극을 고정시켜 주게 되면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당기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상의 실선을 끈 것을 자기력선이요. 자기력선의 묶음이 바로 자속파이가 되겠습니다. 자속파이가 존재하는 이 공간을 자기장 혹은 자장 혹은 자개. 자, 그래서 자기장 내에 라고 했기 때문에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를 한다. 자, 그럼 이게 바로 계좌가 됩니다. 계좌. 이 공간에 어떻게 해요? 권선을 설치를 합니다. 권선을 설치하고 자, 이 권선을 기계적으로 X와 X-축으로 고정한 후에 이동하면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바로 발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오른손 그 중지, 오른손 중지, 저 세 번째 손가락의 유도 기전력이더라. 그래서 자속과 운동 기전력의 방향은 자, 자속은 2번 방향, 금지 방향, 그리고 유도 기전력은 3번 중지 방향, 속도는 엄지 손가락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velocity의 이니셜인데 전압과 구분하기 위하여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E는 BVL 사인 세타가 되겠으며, 자,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길입니다. 자, 유도 기전력은 단위가 볼트고 자기장의 방향은 웹아퍼 메터 제곱이 되겠고, 속도 메타퍼 세크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초에 몇 메타 이동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길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에서 먼저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일반적으로 회전체에서 발전이 되는 전압은 교류 전압이에요. 교류 전압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시간 축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 정연파의 모양으로 발전이 된다. 모든 발전기는, 모든 회전체에서 발생이 되는 전압은, 예, 어떻게요? 교류 전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계좌의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를 하고, 이 도선을 설치하면은 전기자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죠.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전기자의 홈을 파서 도선을 설치를 하고, 이 원통을 물리적인 기계적 축을 고정을 해서 회전하게 된다면은, 회전하면은 권선이 이동하겠죠. 권선이 이동을 하는데 권선의 이동은 어때요? 이 전기자, 즉 원통의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일정한 거리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반지름의 거리는 같지만은 자석에서 봤을 때 혹은 이 권선에서 봤을 때 자석의 위치는 어때요? 변하죠. 그래서 발전되는 전압이 BVL 사인세타 자기장의 비례하기 때문에 자석과 근선의 위치에 따라서 발전 전압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발전되는 전압은 어디를 기준을 하느냐 해서 이 권선이 위치하는 점에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권선 위치의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X축에서 X축과 같은 점의 권선에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45도 각도로 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5도, 90도, 135도, 180도. 그리고 네, 225도, 270도, 315도, 360도 이 구간을 나누어서 높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때요? 45도 각도일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전압이 발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번,
2번 위치의 코일에서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가장 긴 크기의 전압이 발전이 되죠. 그리고 3번 위치에서는 줄어들죠. 3번. 4번 위치에서는 X축과 어때요? 겹치죠. 겹치니까 그 크기가 제로. 자, 5번 위치에서는 이제 기준선에 어때요? 아래로, 밑으로 움직이죠. 밑으로 움직이는 이 크기죠. 그래서 5번 위치에서는 밑으로 이 크기. 자, 6번 위치에서는 아래쪽 방향으로 가장 큰 크기의 전압이 발전이 되죠. 그래서 6번 위치, 7번 위치에는 아래쪽에서 다시 그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높이, 그래서 7번, 8번 위치에서는 X축과 다시 일치하니까 그 크기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제로 해서 자 시작을 한 원점에서 8번 위치까지의 크기를 선으로 이어봅니다. 이어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정연파가 만들어지더라. 정연파는 한 번은 극성이 플러스, 한 번은 극성이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되니까 이것은 alternating current 해서 교류 전압이 되겠습니다. 교류 전압이 발전이 되더라. 그 원인은 이와 같은 전기자가 회전하니까, 회전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권선의 위치에 따른 발전 전압의 크기가 달라서 그것을 연결하니까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 즉 정연파의 전압, 즉 교류 전압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에서는 N극과 S극의 자석인 계좌와 이 N극과 S극이 만드는 공간 내에 설치된 권선, 권선이 이제 전기자라고 미리 선행학습 하시는 거예요. 두 번 들으면 더 훨씬 더 기억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권선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교류 발전기에는 슬립링이라고 합니다. 슬립링은 권선에서 발생이 된, 권선에서 발전된 전압을 외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슬립링을 사용을 합니다. 슬립링에 접촉이 되어 있는 것이 브러시다. 마모에 아주 강한 물질로서 그래서 권선에서 발전되는 이 기전력을 외부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권선 하나에 이 슬립링을 각기 가지고 있더라. 각기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AC 발전기는 권선, 즉 다시 말해서 권선에서의 변입니다. 코일 변마다 외부 연결을 하는 슬립링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을 기억을 하시면은 뭐 직류 발전부터 뭐 발전기, 전동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하나의 산은 넘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고 또 직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